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경영관리와 분석, 이 두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모두 필요로 합니다. 경영관리 지식은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분석 기술은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포함합니다. 저는 카이스트 경영대학이 한국은 물론 세계에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에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70, 80년대에 우리가 경험한 고도 성장은 우리에게 많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에 따른 부작용 또한 적지 않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이 중시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업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카이스트 경영대학은 한국에 새로운 비전과 영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생태계의 창조자로서의 기업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날로 가시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는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기후정책 시행 및 ESG 투자 강화는 우리 기업과 경제에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은 이 같은 기후 리스크를 새로운 녹색 성장 및 지속가능 발전의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고, 이는 바로 비즈니스와 정책 그리고 기술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인재를 통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은 탄탄한 기초 위에 전문성을 심화시키는 커리큘럼으로 전문대학원이 서로 유기적인 연계를 맺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전문대학원의 경우 전통적으로 강한 금융공학, 자산운용, 투자금융 분야가 발전하여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금융과 IT 지식을 갖춘 융복합 전문가를 양성하는 디지털 금융 MBA 과정도 여의도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카이스트에는 다양한 MBA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셨던 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부에 많은 동아리들이 있으며 학교 행사들을 통해 네트워킹을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통해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카이스트에 모인 학우들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하며 능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 기대가 더 큽니다.